자, 안페너 선수와 굽니 선수 캔 대 캔입니다. 캔 캔전. 안페너와 굽니. 자, 일단 중발로 씨, 어우, 잡기 낚시로 구석에 보냅니다. 어야, 돌려주고. 방금 전에 점프 같은 경우는 퍼펙트 패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기본기를 두드려 주네요. 맞아요. 방금 뒤잡기도 꽤 판단이 좋았던 것 같고. 네. 패리로 한번 받아주고요. 오디 파동권, 드라이브 임팩트, 상대를 조금 밀면서. 자, 다시 한번 구석에 몰리는 안페러. 근데 지금 굽니 선수가 공격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요. 심리전을 대부분 이기고 있습니다. 네. 자, 실례. 이건 좀 어렵죠. 방금은 드라이브 러시 기본기를 가드 시켰을 때 이미 게임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러시 약공격 이후에 하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뒤로 가려다가 맞는 경우가 있고요. 하단 틀렸어요. 이런 건 좀 많이 아프죠. 아, 살짝 기다려주고. 아, 역승용까지. 번아웃 상황 안 좋습니다. 네. 방금 왜 가만히 있었죠? 아, 잠깐 커맨드가 완성이 덜 됐던 것 같고요. 이야, 1레벨! 꽝. 이게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굽니 선수 3레벨 이거 가드 데미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번아웃이다? 가드 데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고려해야 될 게. 아, 강손 계속 휘두르고 있습니다. 굽니. 아, 잠깐 진짜 아프게 들어갔는데요. 이거 뭔가 굽니 선수가 상당히 밀어붙이는 그림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심리 세 번이 다 통하면서. 네. 안페너 선수 위기입니다. 이것도 마무리예요. 알렸죠. 사실 이번 라운드 사실 저번 세트도 네. 첫 번째 세트도 지금 안페너 선수가 제대로 된 뭔가 실력 발휘를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순식간에 구석에 몰리면서 경기가 계속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과감한 선택, 굽니. 약발. 약간 소극적인 러쉬였거든요. 이게 저는 안페러 선수만은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조금 안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왜죠? 네, 그 뭔가 약간 대국적인 선수니까요. 퍼펙트? 네. 콤보 선택 너무 좋고요. 약발? 승용권까지? 야, 이거 자리도 바꾸어서 캔 1레벨 S가 네. 이래서 좋아요. 자, 퍼펙트 패리 노려봤지만 나오지 않았고 굽니 선수가 조금 여유있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잡기. 중발. 중발로 씨도 안 나오고.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페러 선수가 좀 동캐전에 오히려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지난 또 그 월드워리어나 온라인워리어 보면 네. 이치마요 선수가 캔을 골랐을 때 좀 세트를 쉽게 내주지 않는군요. 마무리입니다. 자, 일단 라운드를 따라갔습니다. 안페러. 자, 여기서 일단 세트를 가져와야 서로 대등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방금은 맞아요. 예. 예. 바로 넣어줍니다. 3레벨. 자신과 히트 확인 후에 레벨 3. 던져놓고 굽니 선수가 게이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강하게 압박해보는 게 어떤가. 잠깐만요. 이거 데미지 너무 많이 입는데요. 잡기 한 번에. 퍼니시 카운터. 어휴야. 방금도 아마 확정 상황, 거리가 확정 상황이었을 텐데. 네가 지르면 나도 지른다? 이건 내 SA 없어서 마무리 안 돼요. 점프! 자, 셋업. 강손. 약발! 강손! 번아웃을 만들고 싶은 안페러. 자, 강손! 번아웃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됐고. 약발! 오히려 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서로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자, 왜, 중중! 왜? 셀프 아니. 자풀. 아직 역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면. 역전! 와, 이것이 A 맞아요! 굽니! 안장항발 쓰다가 점프 공격부터 제대로 들어갔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굽니입니다. 굽니. 사실 굽니 선수가 승리하기 위한 플랜이 어떻게든 레벨 3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CL을 맞추는 거였는데 안장항발이 크게 어치면서 점프 공격부터 들어갔습니다. 방금은 마지막 상황은 드라이브 게이지가 서로 막 약간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자 오디 신뢰까지 써주면서 데미지를 주고 있는 암페러. 어이 아픈 겸 자. 약발부터 승용권까지. 그러나 게이지 하나 써주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굽니입니다. 굽니 방금 뭐죠? 지나갑니다. 네. 러쉬 기본기가 자리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돌아봐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헤어진 연인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드라이브 임팩트 마무리. 뒤잡기로 마무리. 그 저걸로 이제 정력 심리를 초반에 좀 연구했던 그런 영상들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방선부터 콤보 들어가고 구석. 오, 방금 백티슈로 피한 건가요? 약간 일찍 간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서로의 심리가 엇갈렸습니다. 예. 중중 자리 바꾸면서. 이러면 굽니 선수도 기회가 없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3레벨을 써주면서 마무리각을 보는 것이 좋겠죠. 네. 근데 데미지가 이게 나올까요? 나옵니다.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나옵니다. 아 나오는군요. 역시 암페로 선수. 야 그래도 이번에는 큰 위기 없이 세트를 따라가는 암페로. 세트 스코어 2대1로 따라와주고 있는 암페로입니다. 암페로. 사실 아까 전에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동캐전을 계속 선택을 해줬습니다. 암페로 선수. 요새는 또 약간 루크를 보기가 힘드네요. 질러주고 있는 암페로. 오 이탈을 퍼펙트 패리. 퍼펙트 패리 이후에 이게 또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대륙 횡단 콤보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오른쪽 구석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왼쪽 구석으로 왔습니다. 네. 참 많이 돌려요. 허리시 카운터 잡기이기 때문에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아 역승룡. 네. 질러줬는데 여기에서 승부를 좀 아 질러줄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생각하는 순간 공격이 멈칫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야.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질러주고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 선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게이지 관리? 역가드 들어갔어요. 아 이거 방금은 구석에서 조금만 더 괴롭혔으면 굽니 선수가 번아웃까지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암페로는 정말 좋은 기회를 한번 놓쳤고 자, 다시 한번 자리 바꿔주고 대쉬대쉬로 잡기는 풀어주고 네. 아 막 퍼펙트 베리 중발 자리 바꾸면서 3렙을 써도 돼요. 아 이러면은 역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다음에는 이제 지를 거냐 아니면은 상대가 뭐 SA를 쓸 거냐 뭐 우디 승용고 쓸 거냐 이런 선택이 좀 남아있긴 한데 네. 상대를 번아웃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써야죠. 잘 빠져나왔어요.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 때문에라도 네. 시위를 맞춰야 됩니다. 데자뷰인가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3레벨 체력은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이러면 드라이브 게이지 맞춰주고 아 반응 안 됐어요. 한 번 더 써야죠. 게이지 쓰려면 다 써야죠. 어? 들고 약손. 드라이브 게이지를 뭐 우디 승용권이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썼어야 되지 않나 싶지만 라운드는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승리했으면 그 방법이 맞는 것이라. 그렇죠. 파도권. 아 에이 파동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네. 그 굽니 선수가 드라이브 임팩트 반응이 조금 애매하다 느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부터 구석에서의 임팩트 반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암페로 선수가 좀 자꾸 노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상관없이 계속 공격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본인이 게이지가 없는데 지금 좀 아 나는 젊다! 야 이게 아슬아슬했어요. 네. 원래 게이지가 거의 차기 직전이었거든요. 10분 신뢰까지. 이러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됐고 약중 돌리고 번아웃 만들고 싶을 텐데 마무리가 돼요.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따라가주는 암페로입니다. 굽니와 암페로의 싸움은 마지막 세트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암페로입니다. 그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패리 후에 잠깐 기다렸다가 러쉬. 네. 큰일 났는데요. 잘 막았는데요. 기세가 너무 온 것 같은데요. 이거 젊은 선수에게 기세 넘겨주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거 오히려 뒤잡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잠깐! 이건 너무 좋지 않거든요.
너무 큰 미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퍼펙트 페리까지는 좋은데 네. 이 다음에 콤보를 때려도 사실 데미지가 많이 들어. 야, 퍼펙트 페리 향연이네요. 서로 플레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니까 네. 페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은 보정을 피하기 위해서 약간 늦게 때린 것 같은데 오히려. 네. 아무래도 이제 퍼펙트 페리가 셋업으로 깔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 느끼봉기 같은 걸 오히려 잡기를 유도하면서 카운터를 칠 수가 있거든요. 아 중단 질러주고 있는 굽니입니다. 굽니 오 카운터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야 이거 구석인데요. 구석인데요. 자 암페로 승리가 곧 코앞입니다. 레벨 3 맞추면은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중발 강발 자리 어? 바꿔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리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강발 질러주고 있는 굽니. 이러면은 굽니 선수도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자 승료권 좋아요. 3레벨 있고 서로 있고 한방 싸움. 파동권에 맞춰서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하죠 움직임이. 가능하죠. 아 중발을 너무 많이 내밀었어요. 이러면 무조건 이거 게이지를 네. 충분히 경제하면서 2레벨로 끝내는 것은 하나를 들고 가면서 다음 라운드 승리까지 보겠다라는 큰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슈퍼하트 1레벨 들고 있냐 없냐가 구석 공방의 큰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오디 승용권 밀어내고요. 자 갑니다. 강순 어. 강발 돌리고 중발 신뢰. 분위기가 요상해지는데요. 야 이거 구석 가는데요. 게이지는 좀 충분하다 보거든요. 승용권 일부러 안 썼고 네. 번아웃 세 이거 암페로 선수가 괜히 여기서 번아웃 때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디 승용권까지 맞아주고 네 조금 참았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지금 오히려 번아웃이 돼서 굉장히 위기가 됐습니다. 급해요. 마무리예요. 아~ 결국엔 굽니의 승리. 마지막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갔던 두 선수의 명승부 굽니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